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별도의 부활절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기관들의 부활절 새벽예배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님받을 저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음의 안겨 무덤에 장사해도 3일 만에 부활시킨 아버지 능력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시가 낭독되는 예배. 바로 한국교회연합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현장입니다. 설교자로 나선 한규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부활은 누구에게도 숨겨질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며 한국교회 성도 모두가 기쁨으로 그 부활의 빛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원과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긴 사건이고 부활은 예언 성취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 남북 문제, 동성애, 낙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또 신앙인에게 부활은 세상에 선포해야 할 사건이라며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 공동기도 순서에는 성도들이 자유평화통일과 민족복음화, 한국교회의 연합, 부활에 담긴 복음의 전파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합심했습니다. 정계와 교계 인사들도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성도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예배 헌금은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시각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모아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2019년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3.1운동 100년, 함께 만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예배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한국루터회 등의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진행된 예배에서 기감 원성훈 감독은 예수님이 죽임의 자리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참 소망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고 죽음에서의 부활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대상자는 믿고 손을 내밀고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모인 인원들은 다섯 가지의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과 연대의 역사, 남북의 평화와 통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생태 위기의 지구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행복한 인류 공동체를 위해 기도의 손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2019년 부활절 남북교회 공동 기도문을 통해 100년 전 3.1운동의 연합과 일치를 기억하며 남과 북이 믿음과 평화의 손을 다시 잡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교계 연합기관들도 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